주임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등록한 헬스장, 완전 럭셔리한 헬스장에 가려고 지금 짐을 다 싸고 수영복까지 넣었습니다. 사우나도 하고 이렇게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편하게 여유롭게 가려고. 그리고 촬영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촬영 시간이 짧아서 배터리가 금방 닳거든요. 그래서 금방 꺼집니다. 아무튼간에 헬스장에 미드타운 애슬레틱 클럽, 미드타운 클럽에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빨리 잘 가, 뽀뽀. 조심해, 이따 봐. 알았어. 조심해, 니가. 나 조심하지. 아, 걱정된다. 에이, 걱정하지 마. 나 뒤에 없어가지고 계속 본다. 알았어, 이따 봐요. 천천히. 천천히 갈 거야, 그냥 천천히. 영화 책을 위해서 너 위험한 일을 하지 마. 네네. 이따 봐. 아, 알았어. 내일 몇 시에 와? 6시 반. 오케이, 그럼 나도 한 6시 반, 뭐, 그때쯤 올게. 너 이제 와도 돼. 아, 알았어. 알았어. 귀여워. 자, 이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뚝뚝 해야 되네.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날씨가 좀 흐립니다. 일단 미드타운 찍고 가겠습니다. 미드타운 애슬리 클럽, 애슬레틱 클럽 시작. 야, 20분 걸린다.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일단 이쪽으로 가서 우회전, 이쪽에서 우회전. 아, 모자를 안 쓰고 왔다. 우회전해서 그럴게요. 야, 자전거를 정비를 싹 했더니 굉장히 잘 나갑니다. 예, 잡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좋네요. 야, 지금 오후 1시 14분입니다. 한국은 새벽 2시쯤 됐겠네요. 2시 14분.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미국에서 나름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제가 지난달 23일날 왔는데 벌써 이렇게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나름 이제 적응도 되는 것 같아요. 적응도 많이 됐고, 처음엔 조금 힘들었는데 너무 비싸게 느껴져가지고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적응이 돼서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환전을 하려고 저 이제 차도 사야 되거든요. 살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왜냐면 차값이, 중고차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신차는 뭐 원하는 모델들은 살려면은 뭐 한 1년 6개월 1년 기다려야 돼가지고. 예, 네, 아무튼간에 해서 이제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 환율이 너무 올랐어요. 저희가 1350원에 저희가 들어올 때 한 몇백만원어치 환전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환전하려고 보니까 1450원. 예. 100원 올랐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마이너스 7% 얻어 맞은 거예요. 마이너스, 저의 자산 가치가 마이너스 7% 떨어진 거죠. 예, 아무튼 간에 환율이 미쳤습니다. 그 미국 달러의 위력을 여기 와서 완전히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어요. 이쪽 길은 처음인데 굉장히 예쁘네요. 아무튼 저희는 여기 1년 정도 이제 계약이 됐기 때문에 1년 살고, 미국은 보증금이 한 달치 월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보증금이 2,400불인데 그것도 좀 날리는 건 아깝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끄러워요. 저희 집이 다 좋은데
위치도 좋고 와이프 걸어서 병원 다니기도 좋고 그러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너무 시끄럽다. 차도 바로 앞이라. 그래서 저희가 우버 기사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어디가 제일 살기 좋냐. 그러니까 브라이튼이라는 동네가 로체스터에서는 시티랑도 가깝고 좋다, 살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은 재미나게도 그 다운타운이라고 이제 우리로 치면 뭐 그런 시내 같은 데죠. 번화가에 가까운 집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끄럽고 범죄도 많고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 저희는 이제 뭐 홍대 이런 번화한 데 좋아하잖아요. 특히 젊은 분들은.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이튼을 추천해 줬는데 저희 거기 지나가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니는 헬스장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갔던 파크 에비뉴 근처에 브라이튼이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동네. 집값은 저희가 있는 집이랑 별반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체스터 월세는 보통 한 2,500불? 2,500불이면은 되게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되게는 아니고 좀 좋은 집. 저희 집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비싼 월세이긴 한데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한 1,700에서 싼 것들이 이제 1,700 뭐 이 정도 하고요. 좀 괜찮은 검증된 위치에 있는 안전한 집들은 그렇습니다. 저희 한 2,500, 2,400 뭐 그 정도 합니다. 저희 2,400불 주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집을 이사할 생각도 있어요. 브라이튼이란 조용하고 좀 예쁘고 마당도 넓고 잔디 관리도 잘 되어 있는 그런 동네. 아무튼 지금 여기 벌써 뭐 많이 왔네요. 15분만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 헬스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헬멧을 하나 사야 되겠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어우 시끄러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날씨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달리는 기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휘도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시속 30km는 아주 편하게 나와서 뭐 힘도 하나도 들지 않아요. 다 왔다. 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개 넓죠. 예. 이 건물 전체가 다 짐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다가 왔어요. 그리고 뿅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를 저쪽에다가 박힌을 할게요. 구석에.
당근을 많이 채점하면 안 되니까. 하이. Can I park it there? Oh, okay, thank you. 하이. 1시 35분, 정확히 20분 정도 걸렸어요.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다. 완전 여유롭죠? 일단 라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아, 여기 카페인데 너무 좋지 않나요? 라커로 가볼게요. 다 이 팔찌 하나로 다 됩니다. 팔찌 하나로 다 돼서 너무 편해요. 일단 그리고 가운데 아무 데나 할게요. 139번. 일단 빈대에다가. 하, 덥다. 자전거 타고 좀 달렸더니 덥네요. 러닝머신도 있고. 아, 펠로톤. 펠로톤 한번 해볼게요. 펠로톤. 자전거는 뭐 일반적인 펠로톤 한번 보자. 디자인. 네, 디자인이 나쁘지 않죠. 마감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실내 운동기구랑 전기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죠. 마감이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는 별론 것 같아요. 뭐 엄청 뭐 애플 제품만큼 뛰어나진 않은데, 사실 이런 실내 운동기구는 대형 제품이라서, 그리고 굉장히 육중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감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이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사실 저의 원앱보다 조금 마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당연히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게 배송비가 엄청 비싸가지고 사진 안 왔어요. 뉴. 한번 계정을 만들고 해볼게요. 기억이 안 나서 어카운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타비 인더사이클. 셋업은 제 키에 얼추 맞게 되어 있고요. 한번 타볼게요. 이게 셋업 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나와 있네요. 피팅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스킵. 이게 블루투스 연결이 되나 한번 볼게요. 이제 블루투스 오디오. 오케이, 좋아. 지금 이 케이스를 안 가도 프리버드 제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울타임이 굉장히 섹시하죠. 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화면이 되게 크다.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스타트. 소리가 들리나? 잠시만요. 여기가 다 같이 쓰는 데니까 소리를 크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뭐지? 세팅. 소리가 좀 난다. 다음에는 제 이어폰을 연결해가지고 하도록 할게요. 케이스를 지금 라커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연결할 수가 없네요. 크게. 네, 이 장비의 장점은 저항을 저 강사가 조정하는 대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술이 되게 좋죠. 춤추면서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역시 필이 좋아. 와, 근육 봐라.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요. 강사는 계속해서 저기 로그인한 사람들 아이디를 불러주면서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쪽에 보면 여기서 목표 케이던스가 제시가 되고 여기 목표 저항이 있어요. 자동으로 이제 영상에 맞춰서 자동으로 저항이 조절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저는 49에 맞춰져 있고요. 여기서 강사가 지정하는 저항이 맞춰지면은 이게 노란색으로 변해요. 지금 이게 제 케이던스가 안 나오니까 하얀색으로 나와서 그래서 한번 맞춰볼게요. 다시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헬라톤은 이런 거네요. 뭐 하루에 한 번씩 20분씩 라이딩을 하면서 이 펠로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도 피버바이크라고 굉장히 똑똑한 젊은 친구가 만든 서비스가 있어요. 자전거도 제조도 하고 바이크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웅진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안돼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이거 20분인데 되게 길게 느껴진다. 예, 지금 10분 했어요. 10분 남았고요. 제가 여기 오는데 20분 자전거 탔는데 그거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 실내 자전거 훨씬 힘듭니다. 사실 물통 놓는 데도 있고 이게 저항인데 저항 조정을 해볼까. 좀 낮춰보면 바로 내려가죠. 높이면 바로 올라가고요. 되게 부드럽네요. 그리고 이 장비 자체가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 큰 모니터가 있죠. 네, 모니터가 이만합니다. 좀 이제 일어나가지고 근데 일어나서 타면 이 허벅지가 진짜 엄청 자극이 됩니다. 1분 40초 남았습니다. 근데 강사가 지정하는 저항을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빡셉니다. 심지어 이렇게 서서 타면은 엉덩이, 허벅지 전체가 다 땡겨가지고 운동 부족이죠. 열심히 해서 좀 스트롱해지겠습니다. 20분 다 따라하기도 힘들다. 20분 완주했습니다. 이걸 시행할 수도 있어요. 한번 시행해볼까? 선생님이 따오 다리가. 다리 후들거려. 시험 한번 해볼게요. 페이스북.
오케이. 아, 아카운트.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네요. 다음에 할 거. 여기 한번 제 거를, 예, 순위가 이렇게, 꽤 높다. 예, 5마일 달렸습니다, 5마일. 지금 올 때 7마일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12마일 뛰었네요. More ride. 여기는 이거 없고. 예, 지원점. 이 회원 너무 뭘까? 아, 이게 뭐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 보다. 이야, 뭐야. 15분 또 뛰고. 아, 이건 너무 많고. 홈으로 가자. 이건 뭐지? 아, 알림이구나. 프로파일 세팅. 한번 프로파일 세팅 해볼게요. 프로파일 세팅, 소셜, 페이스북 커넥트. 이거 연결하고 싶은데 이게 연결이 안 되네. 제 페이스북 계정을 연결했고요. 요거를 이제 한 거. 어디 가냐? 오늘 어치브먼트 사이클링 액티비티. 네, 왜 안 나와? 내 거 아까 한 거 여기 있다. 아, 오케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오케이. 피드에 공유. 너무 재밌다. 이제 제가 매일 와서 한 번씩 하려고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재밌나요? 프로그램도 있고. 내일은 이 클래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부캠프도 있네. 부캠프는 약간 뭐하는 거야? 뭐 맨몸 운동 같은 건가? 스트렝스, 근력 강화. 되게 종류가 많네요. 이 자전거에서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카디오, 이거는 유산소. 스트레칭. 스트레칭도 있고. 스트레칭 진짜 중요하죠. 요가, 요가도 있습니다. 예. 되게 강사들이 연예인 같아요. 너무 예쁘다 다. 마음에 듭니다. 예. 여자 선생님한테만 들어야지. 예. 아하, 너무 좋네요. 예. 사이클링도, 예, 남자 선생님한테는 듣지 않겠습니다. 오, 되게 매력적이네. 다음에는 이 누가 한나 선생님 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유산소를 했으니까 근력 운동 좀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체지방 측정하는 건가? 이거 뭐지?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 차가 너무 재밌는데? 천천히 운동을 해봅시다. 덤벨? 덤벨 한번 해볼까? 저를 찍을 수 있는 덤벨. 저는 7.5kg 가벼운 걸로. 우와.
진짜 멋있다. 공간이 진짜, 와, 너무 멋있다. 끝내줍니다. 자, 사진 하나 찍어 가자. 사이클인데 에어바이크 한번 해볼까? 아, 이 손이랑 같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와우. 재밌다. 디테일하다, 디테일해. 테니스장 한번 구경하자. 치고 있죠? 테니스를 이번 기회에 배워보려고 10월 달에 이제 테니스 클래스 등록도 하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진짜 공간이 끝내주지 않습니다. 이야, 이런 게 8개 있습니다. 실내 하나, 둘, 셋, 넷. 또 반대쪽에 4개 더 있어요. 아,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공간인데 여기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너무 쾌적하죠? 테이블도 너무 좋아. 테니스 치는 거 대기도 하고 밑에 한 데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쉬면서 네,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또 대형 TV가 두 개나 있어요. 미식축구랑 테니스 왕과 콘타빌 콘타빗? 러시아 선수인가? 만들었다.
해도 되나? How to wrap your hand. 아, 저 끈을 묶고. 아, 전다. 야, 살균, 살균. 수영장이 가을에는 오후 4시부터 전 3시인 줄 알고 지금 3시 3분에 맞춰서 왔는데 4시부터 열어서 여기 지금 뜨뜻한 물이거든요. 예, 여기서 스파나 하다가 예, 일 좀 하다가 수영. 지금 비가 옵니다. 날씨가 비가 와서 예, 수영 그래도 좀 하고. 예, 여기 지금 따뜻해요. 되게 너무 좋습니다. 예, 마사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좀 있다가 오 뜨거. 아우 좋다. 와 좋다. 여기가 천국이지.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사지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기 버튼 눌러주셨어요. 저기 버튼이 있더라고요. 아우 시원하다. 너무 좋네요.
비 오는데 이렇게 온천에 들어와 있으니까 기분이 한 10배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나빠졌네.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아저씨도 들어갔고 저도 들어가서 일 좀 하다가 간단하게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멎은 다음에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가 좀 멎은 다음에 일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아주 실하죠? 아주 실해요.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다. 사실 지금 배가 고파서 뭘 먹어도 맛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 미드타운 애슬레틱 클럽 헬스장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이제 등록하고 오늘 첫날이거든요. 그래서 운동 기구들 번갈아 가면서 좀 해봤고 특히 펠로톤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수영장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그냥 스파만 이용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카페고 그래서 샌드위치랑 청키몽키 땅콩버터랑 바나나 믹스 굉장히 이상한 조합이지만 맛있어요. 그래서 혹시 카페 하시는 분 요 청키몽키 요거 한번 시도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만들기 쉽잖아요. 땅콩버터랑 바나나 그리고 뭐 음료 같은 거 좀 믹스하면 되겠죠.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